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지역,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 안동의 음식 문화는 이 특유의 지형적 특성에서 생겨났습니다. 다채로운 미식의 거리 한남동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주로 구이 요리를 선보이는 이곳에선 우리의 식탁에서 봐온 익숙한 식재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정서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음식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그리움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아는 구이 요리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만의 특별한 드레싱 소스가 곁들여지면 색다른 맛을 가진 새로운 구이 요리가 탄생합니다. 김영준 셰프가 요리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는 건 식재료입니다. 주재료가 최상일 때 드레싱과도 최상의 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고등어도 마찬가지. 레시피는 다양해도 고등어는 꼭 안동산을 고집합니다. 봉고장에서 잘 자란 이제 식재료들은 특별한 뭐 기술이 없더라도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맛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짭조름한 간고등어를 숯불에 구우면 고소한 맛과 담백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은은하게 밴 숯불 향은 풍미를 더욱 자극하죠. 여기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장아찌 반찬을 응용한 산초 장아찌 생크림 소스를 올려줍니다. 산초의 매콤한 감칠맛이 고등어의 비린내까지 깔끔하게 잡아줘 밥 반찬뿐 아니라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해산물 수급이 쉽지 않았던 안동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내륙으로 이동하는 동안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고등어에 소금을 듬뿍 치면서 탄생하게 된 안동의 대표 식재료 간고등어. 저 이제 한 지 한 25년 됐습니다. 간고등어죠. 하루에 보통 뭐 600마리에서 한 1000마리. 뭐 이제 숙성을 알맞게 잘 쓰기거든요. 간을 쳐가지고 이제 오래 이제 보관을 할 수 있고. 고기가 또 담백합니다. 이런 안동지방에는 고기를 다 좋은 걸 써가지고 담백해서 아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다 반찬으로 다 좋아합니다. 간 고등어는 대부분 우리의 식탁에서 구이로 많이 먹는데요. 안동의 노송정에 가면 대를 물려 내려오는 담백한 간 고등어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동 진성희 씨 집안의 종택인 노송정은 퇴계 이황의 생가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노송정 종택의 제가 18대 정부입니다. 50년 됐어요. 우리 아들 나이가 50살이에요. 검소함을 덕목으로 삼았던 가풍처럼 노송정의 음식들은 소박합니다. 잘하는 거 없어요. 다 이렇게 뭐 어떤 음식에도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저희는 조미료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텃밭에서 다 생산해서 작업 자족을 하거든요. 예, 와서 350명 손님을 한번 쳐봤어요. 뭐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도 하니까 해지더라고. 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사람이 인정을 해주니까 맛이 다르다고 하대요. 여기가 오진데 알고 찾아주신 손님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에 듣고 두 번 오고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이런 데 대해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성의껏 하려고 그래요. 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종부의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노송정의 간고등어 요리도 그렇습니다. 고등어의 소금기를 쌀뜨물로 씻어내 고등어 자체의 담백함을 살리는 것이 이 요리의 핵심. 쌀뜨물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짠맛을 뺀 고등어를 찜기에 넣고 쪄줍니다. 이때 과하게 쪄서 생선살이 퍽퍽해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정성을 더합니다. 고등어가 뽀얀 속살을 드러낼 때쯤 석이버섯, 달걀치단, 실고추 등의 고명을 얹어 조금 더 쪄냅니다. 고명을 올렸을 뿐인데 순식간에 요리의 품격이 생겼습니다. 쪄낸 고등어를 한김 식히면 간고등어찜이 완성됩니다. 은근한 불에서 익혀낸 간고등어찜은 육즙이 가득하고 부드럽습니다. 단순히 쪄내는 조리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가능하니 이보다 기특한 식재료가 없을 듯하네요. 탄생지인 안동을 넘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간고등어. 만드는 사람이 다르고 만드는 방식이 달라도 이 소박한 식재료가 주는 맛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합니다.